예, 지금부터 과거 청산을 위한 입법 토론회 중단없는 과거 청산 다시 시작이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를 맡은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입법 토론회는 진선미호현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포럼 진실과 정의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포럼 진실과 정의는 과거 청산 범국민회의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학자와 법률가 그리고 활동가들 소위 전문가들 중심으로 과거 청산의 어떤 이론적인 또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쟁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역사와 책이라는 잡지를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큰 저희 논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단없는 과거 청산 다시 시작하자는 주제로 일단 지금까지 과거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주제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그런 안들에 대한 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에 이게 집중적으로 회의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발표 시간들이 굉장히 좀 압축되어 있다는 점들을 조금 양해를 좀 먼저 구하겠습니다. 예, 우선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냉전 체제 그리고 그 냉전의 결과로 빚어진 전쟁을 통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이런 의미에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를 주관한 주관단체와 주최단체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저기 진선미 의원님 지금 조금 숨을 돌리셔야 될것 같은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사무총장님께서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의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모임 회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저 변호사들이 재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예, 조정을 하지 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 부득이 제가 나오게 된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실무를 맡아서 애써 주신 우리 진선미 의원님과 그 보좌진들 그리고 또 민변 소속의 우리 과거사위 소속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 단체의 대표자님들과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이 자리를 뜨겁게 빛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거사 청산 이렇게 되돌아보면 과거사 청산이 비단 과거의 문제만이 아님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증진되고 꽃피울 때 과거사 청산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과거사 청산이 잘 되는 그 시기여야만 또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 이런 결론도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은 정말 중단할 수 없는 과제이죠. 예,
청산되어야 될 과거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은 뭐 물리적으로도 불가피한 일일 것이고, 또 청산되어야 할 내용과 범위, 대상자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을 더해가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 있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것인데, 이 시기에 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과거사 청산 운동도 그런 흐름을 바로잡는 데 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과거사 청산 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을 합니다. 인사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실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법안 제정부터 활동을 해온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하여튼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저 한병욱 의원 뒤에 하실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꽤 오랜 기간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반가운 얼굴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결국 19대 국회에서 52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었던 과거사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거사들이 제대로 극복이 돼야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강력하게 힘을 모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9대를 돌아보면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부분은 입장이 너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곤 합니다. 예산의 문제와 또 다른 사건의 경우와의 어떤 형평이라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20대 국회에는 많은 분들의 힘이 더 보태져서 꼭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한 시간 내주신 또 토론자, 발제자분들과 또 함께 와주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좋은 의견들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대정부 질문 본회의 중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나마 하여튼 이번 국회는 정치적 지형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은 희망적인 그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들을 더욱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또 진선미 의원님 비롯한 국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좀 힘을 북돋우면서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게 된 포럼 지실과 정의의 김효선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뭐 이 격식 있는 자리에 나가는 일이 없어서 넥타이를 오랫동안 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려고 넥타이를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 포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 오늘 행사를 저 이렇게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실무진들께서 뭐 인사말을 자료집에 넣겠다 그래서 그 미리 썼거든요. 근데 또 써놓고 나서 또 안 읽을 수도 없어서 그냥 지금 자료집에 인쇄된 거지만 그냥 그 뭐 제 심정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에서 거의 한 4년 한 7, 8개월 전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현역에 있을 때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이 도저히 과거사 문제 언제 해결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칼럼을 여러 차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는데요. 이제 덮으면 끝이다 하는 게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8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정말 뭐 이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예, 그 민족의 명절이란 수식어가 오래 따라다니는 설이나 항해가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성이나 성매하려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현실적 방안을 찾느라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일에 쫓기거나 내세울 게 없다는 심적 갈등 속에 고향 찾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고달픔은 명절이 오는 것 자체가 서럽고 이 한스러운 유족들에게는 그야말로 호사스러운 응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히 가혹한 통치 분단과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비극적 죽임을 당한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들은 명절이 되면 봉합되지 않은 오랜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더 쑤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거나 행방불명돼 생사조차 할 수 없는 피부치를 든 유족들이 많이 참석하셨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이번 한가위에도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라도 전하려 한 일반 시민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을 계속 모른 척하고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은 한 우리 사회는 결코 참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직시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 물질적 성장을 이룬다 해도 결코 성숙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전형적 사례를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봅니다. 일본의 보수 정권은 과거의 만행을 부정하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면서 망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올바른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한국 시민사의 요구에는 지긋지긋하다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대단히 서글픈 일이지만 우리는 아주 유사한 현상을 수년 전부터 이 땅에서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의 성과로 이전 정권에서 어렵사리 진행됐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졸속으로 봉인해 버렸고 느닷없는 건국절 띄우기 공작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구 언론과 손을 잡고서는 과거 청산 요구가 지긋지긋하다면서 과거 청산 피로증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대체 지긋지긋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여야 합니까? 수십 년 전 가까운 혈족을 학살로 고문치사로 시국사건 조작으로 노동운동 탄압으로 잃고 나서 아스팔트에서 한겨울에 천방 안에서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을 애원했던 유족들 그렇지만 여전히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한 채 하나둘씩 한을 품고 이승으로 떠나시는 유족들 정말 지긋지긋한 감정을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들 아닙니까? 오늘의 토론회가 여소야대라는 국면을 맞아 진정한 과거 청산 목소리를 억누려는 사일각의 냉소적 풍조를 날려버리고 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안배옥 정윤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행사를 여는 기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번 제가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오는데 꼭 불려 나올 때마다 벌쓰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해가 바뀔수록 찾아볼 수 없는 얼굴도 생깁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가 시급한 일이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여전히 야만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인데 특히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배웠던 역사와는 다른 도대체 우리 역사가 무엇인가, 세상 일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지기 마련인데 도대체 우리 역사는 어떤 면에서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 생명이 뭔지, 전쟁이 뭔지, 국가가 뭔지, 의식이나 있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을 덩달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부터 120년 전, 그러니까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당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밑으로부터 민중이, 백성들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위정자들은 자기 한몸 살겠다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20세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역사의 비극의 단초입니다. 역사가 잘못되는 그 단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두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 거기서부터 잘못 흘러가서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일을 봐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민족을 결단 냈을 경우에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한 것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이 오직 자기 한몸, 자기 가문, 자기 주변의 친인척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명성황후라고 하는 민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해 민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뭐 연극이나 뮤지컬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지도자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19세기 말 세계사가 바뀌고 있는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오직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 가문의 부귀 영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 결과는 1910년에 일제 식민지가 됐고 45년 해방되면서 민족이 분단되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의 친척들이 수도 없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살됐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 민족 지도자의 어리석은 생각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설명해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사드를 배치해서 다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외국에 다 빼돌려놓고 언제든 도망가면 됩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북한 인민군이 쳐 내려왔을 때 어디로 도망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권 위정자들은 머릿속에 현해탕 건너서 일본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일반 백성이 죽든 수십만 명, 수백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오늘의 현실을 보면 1950년에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민간인들이 학살되겠던 그게 6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꿈틀꿈틀 다시 재현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중한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고 더욱이 앞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진선미 의원이 19대에 이어서 20대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큰 대의를 저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챙겨주시고 그리고 민변 여러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철주야 챙겨주시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희망의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가 기반이 돼서 이번 국회에서 미진한 아직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사 때마다 벌을 서시러 나오시느라고 네, 농담입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뒤에 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많아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속도를 냈더만 시간을 좀 많이 아끼긴 아꼈습니다. 대신에 오늘 나와서 발표하실 분들 시간을 조금 더 조금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첫 번째 주제인 그 중단 없는 과거 청산 다시 시작하자 제 1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세 분 발표자님께서 먼저 다 같이 나와서 준비를 좀 해주시죠. 그 차례 보시면은 주제 1이 중단 없는 과거 청산 다시 시작하자고 주제 2가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 두 번째가 이제 법률적 관련 문제입니다만 두 번째 주제 이후에 토론 및 재언으로 정원옥 씨와 그 다음에 노영석 교수의 토론 있고 거기 뒤에 아주 전체적인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부 주제는 일단 발표를 듣고 잠시 휴식한 다음에 2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워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건국대 이재성 교수님께서 아직도 과거 청산은 필요한가? 굉장히 당연한 질문, 당연한 뭐 질문과 당연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도 또 역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또 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저 PPT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PPT를 좀 보시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승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몇 년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제목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발제문을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범국민이 자료집 보면은 제가 이런 중단 없는 과거청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수차례 써가지고 특별히 더 나을 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좀 기능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가지고요 이렇게 PPT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바로 이어서 조영선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과거 청산 관련한 성과와 또 과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니까 저는 좀 더 이야기의 범위를 좀 넓혀서 해볼까 합니다. 그 과거 청산 재발진을 말하다라고 그 자료집에 보면은 11쪽에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워낙에 저는 이제 과거 청산 관련해서 글을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써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묻고 또 이제 이런 주제에 발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유족 피해자분들조차도 이런 말을 대놓고는 안 들지만
돌아서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에 그렇게 부당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 보상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정의를 실현하자는 쪽에 있다 뭐 어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문나가 자체가 무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청산을 해야 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가 이제 할 쪽에 있는데요. 최근의 사태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이게 꼭 올해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동안 또는 작게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뭐 제가 열정과 증오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인종주의적인 온갖 형태의 편견 그리고 테러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과거청산이나 그런 정의의 요구들이 침해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은 진화유로 상징되는 과거청산 활동이 공식적으로 그냥 중단되었다라는 거죠. 종료라기보다는 중단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해 놓았던 피해 회복 조치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에 입각해서 아무런 그 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한 피해 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 회복 조치 실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현대사회에서 저질러진 온갖 인권 침해의 기본이었던 이제 안보법제 그리고 안보기구의 활동들 이런 게 이제 더욱 위험해졌죠. 그래서 국정원이 했던 활동들 그리고 SNS 사이버 공간에서 이게 표현에 대한 감독 감시 그리고 또 진보 정치의 한 축이었던 통진당이 해산된 일 그리고 방송 종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법제가 그냥 부활했습니다. 그냥 부활했다기보다는 겉으로 잠깐 죽어 지냈던 그런 법들이 그냥 일제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게는 과거사 관련해서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떠오른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불량유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불량유폐 그리고 광주의 특수부대가 5.18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역시 우리 사회의 학살의 이유와 이 배경들이 다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어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벌어졌던 결국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한미동맹이랄지 또는 한미일 안보동맹이랄지 이런 국익을 내걸고 쉽게 처분해버리는 이 정권의 속성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50년 전, 60년 전 이때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와 학살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이 얘기했지만 과거사는 과거의 정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정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구조적인 원인들을 아주 일상 정치의 일부분을 삼아서 계속 바꿔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형과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해왔던 과거 청산을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방 불만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요. 우리는 앞으로 할 일들이 많고 또 어느 나라든지 단 한 가지 일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때 여러 이제 요구들이 다
한꺼번에 또는 이제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실현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라를 세 나라 정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한국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5대 과거 청산의 5대 과제라고 해가지고요. 그건 이제 현재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그것이 나라들마다 어떤 차이를 보내주는가. 저는 이제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잘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여러모로 우리한테 좀 참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 과거 청산 이 그 뭐랄까요,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던 기간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짧은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번 이루어졌고 또 정권을 빼앗겨 가지고 되찾으면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처한 그런 처지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청산의 비교라는 그 항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청산해 왔는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런 국가폭력 가해자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뭐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처벌은 할 역량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독일도 연합국이 과거청산하고 난 다음에 되게 유야무야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프리츠 바우어라는 인물이 아주 걸출한 법률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나치 청산을 하는데 60년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한 나치들을 전격적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연합국이 강요된 과거 청산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맥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이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2014년까지 한 2, 300명 정도의 그 고문과 학살에 관여했던 군경을 갖다가 형사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철저함 같은 게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과거 청산에 대한 결산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명제입니다. 빨갱이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그걸 한 수십 년 동안 수긍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 가해자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도 되게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여 왔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게 뭐냐, 우리가 얻어냈던 게 뭐냐, 결국 빨갱이가 아니므로 국가가 학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런 결론인지 아니면은 빨갱이라도 죽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제 이게 아마 어떤 갈림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결론만 우리가 과거 청산에서 얻을 수 있는 온당하고 그리고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런 이것이 관철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진 자꾸 일어났죠. 제가 그거 생각 지진 일어나는 동안에 이제 저 글을 또 쓰고 있는 중이어서 여러분 재난 지진이 닥쳤는데 지진 일어났다는 건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끔찍한 그 유사시가 되면은 말이죠. 학살 프로그램은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체제는 그 정도 위험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별로 오늘 또 성공적이지 못한 제가 만든 표가 너무 많습니다. 전 이제 한번 뒤로 쭉 넘기시면은 14쪽에 정의의 연관성이라는 그 일종의 제가 이제 보로메오 매듭 같이 서로 이 매듭은 뭐 하나가 그 자체로 완전해지기보다는 세 개의 매듭이 있어야지 우리 과거 청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아까 다섯 가지 과제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더 함축적으로 제가 회복, 응보, 변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의의 시각이라는 그 다음 쪽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회복은 결국 이제 피해자가 아주 합당한 시민으로서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권한 강화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 회복, 보상, 뭐 명예 회복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응보는 결국 이제 가해자가
뭐 처벌을 받는다랄지 제재를 받는다랄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변혁은 그런 학살을 야기했던 전체 구조나 제도 관행 의식들을 이제 성도리체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그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이나 응보, 변혁이 함께 맞물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정의의 시각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떤 관련자의 중심성이라고 한 것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유족이라고 한다면 좀 더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은 이런 회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까 처음에 시민들이 심드렁한 그런 태도들을 보면은 만약에 좀 더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거리를 두고 있는 또는 우호적인 사람들도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를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이 과거청산 운동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더 변혁에 놓여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주제를 외면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런 세 가지 과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사 정치는 과거사가 아니라 바로 일상 정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과거의 일을 계속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폭력을 야기했던 구조는 그 흔적은 없어질지 몰라도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우리의 과거청산 정치는 최종 목표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한궤도의 어떤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런 폭력이 저질러졌을 때 우리는 이제 저는 뭐 국가범죄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국가범죄, 국가폭력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만 계속 강조하고 또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국가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그의 일부 클럽을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아들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월남에 가서 죽이기도 하고 5.18에도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보통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가 우리 최종 목적지에 관련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범죄라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사회폭력이라는 개념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의 책임감과 죄책 이걸 주체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는 한쪽 그림은 일종의 사회범죄, 국가범죄의 구조를 사람들로 나눠서 이렇게 펼쳐본 거고 그 옆에는 야스퍼스의 그런 책임론을 한번 전개해 본 겁니다. 예. 시간이 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너무 지금 빨리 뭐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그래도 뭐 할 말은 계속 그 아래 제가 독일과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를 그냥 단순하게 갖다 우리나라 자폐에 또 올려놓는다는 일이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가능하다면 더 많이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착안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아까 최근 8년 동안의 정치적인 상황을 진단할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굉장히 위험스러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독일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큰 차이는 독일은 지금 기독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몇 년 동안. 그런데 기독교 민주당은 우리가 보수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사민당이나 이제 뭐 녹색연합은 이제 진보파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독일은 보수당이 집권해도 이제 과거청산 처음에 보수당은 독일 과거청산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궤도에 오른 다음부터는 과거사 가지고 독일 보수당이 이제 그걸 뭐 후퇴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현재 독일 상황을 보면은 독일 보수당은 항상 구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른바 빨갱이 도시 또는
팔방 도식을 가지고 나치 때 그 많은 학살을 여전히 정당하고 있거든요. 독일은 구구파들은. 근데 그거하고 독일 보수파들은 거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구구파하고 보수파가 물론 어떤 유기의 시대에 오면은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일상 정치적 공간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이 과거 청산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데 반대되는 쪽은 훨씬 단단한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일과 한국에서 어떤 헤게모니 차이 이런 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우리 사회 적대성이 어떠냐라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그 맨 아래에 적어놨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적대성이 고도로 쌓여있는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역시 그런 사회 안에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면 적대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독일은 그런 적대성이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좀 얘기하고 특히 이제 제가 군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대학에서 제가 법철학 가르칠 때 항상 시민불복종 강조하거든요. 시민불복종을 강조할 때 제일 가르치는데 중요한 명제는 인류의 모든 불행은 복종이 만들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복종이 위험한 것이지 불복종이 위험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독일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시대의 그런 만행을 보고 그 불복종을 가리키는데 불복종 군인들한테 불복종의 의식을 심어놓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했죠. 그렇다고 뭐 독일 군인들이 불복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 교리상 나치 시대에 탈영을 했던 것 또는 나치 시대의 독일 군대에 반해서 이적 행위를 했던 것 이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무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온갖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군인은 여전히 상부가 요구하면 뭐든지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맹목적인 교리, 복종 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 그 다음 16쪽에 17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17쪽에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 그림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강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뒤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워낙 이제 또 자세하게 발제를 해 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얘기들은 좀 넘어가고요. 전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이제 복종이 범죄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적절한 징계 처벌을 받고 그리고 물론 그 기초는 진실 규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념, 태도, 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 인권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또 각 지역에 가면은 또 지역적인 맥락에 있는 학살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여러 기념사업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념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학살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정치를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니까 결국 이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역사 교육하고 인권 교육하고 민주주의 교육이 함께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되게 인권 규범에서 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 피해자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guarantee of non-repeti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보증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재발 방지 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할 때 말이죠. 평생 건물이 파뿌리 되도록 배반 안 하고 잘 산다고 서로 보증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결국 이런 학살에 대해서 재발 방지 보증이라는 것을 인권 규범이 말하고 있지만
참으로 허망한 거거든. 들여다보면 결국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르게 하고 또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발 방지 그 수단은 뭘까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카토를 썼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로마 시대 정치인 카토를 얘기하냐 얘기했는데 사실 카토는 시저가 이른바 시저가 자기가 제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점령해 나갈 때 카토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카토가 자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저는 개선했죠. 근데 카토는 시저한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진을 했는데 제가 읽은 그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바로 카토는 단테가 지은 신곡의 연옥의 수문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옥이라는 걸 뭘 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원래 세상살이하는 동안에 죄를 지은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정화하는 곳이 바로 정화가 바로 연옥이죠. 근데 그 연옥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바로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자진한 사람을 단테가 택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뭐 유족분들한테 그 짊어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결국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카토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지킬 수 얻을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발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학계죠. 학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또 실천하는 뭐 유일하다 그러면 너무 좀 과장이 심하고 매도 안 되는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조금 뭐 추상적인 이야기도 들으면서 당위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셨는데 전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2012년인가요? 그 서울시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을 간첩 조작한 사건이 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틈만 나면 하여튼 권력은 그런 식으로 멀쩡한 2012년에 그것도 뭐 유신시대가 아니고 멀쩡한 시대 때 간첩으로 만들어서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 청산이라는 것이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 심하게 타격을 받은 부분도 과거 청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문제들을 이재성 교수님께서 원칙과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해서 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이 땅으로 좀 내려올까 합니다. 그동안 지난 뭐 좀 길다면은 한 10수년 되고 짧다면은 뭐 그것보다 좀 짧게는 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그 과거 청산 운동이 진행되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중간에 또 중단된 시기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국 과거 청산 운동 또는 그 기구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실전적인 차원에서 조영선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멀리에서는 많이 우리 어르신들 다시 얼굴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금 좀 새삼스럽게 느껴봅니다. 제가 맡은 부분들은 앞에 이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조금 그 위에서 철학적이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에서 과거청산의 어떤 의미들을 말씀하셨다면은 저는 좀 더 내려와서 우리가 과연 그 종래 일기라고 표현된 진화위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새롭게 진화위가 출범해야 될 당위성 그리고 진화위랄지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들에서는 여러 가지 암묵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이라고만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누가 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나의 아버지 또 나의 형을 고문했고 또는 학살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진상규명이라는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과제의 해결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밝혀진 진실을 통해서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가해자라고 하는 것, 위법한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뭐 독일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소위 신원적인 문제, 명예회복의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제까지 있어 왔었던 그런 많은 어떤 낙인과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절차, 명예회복의 절차, 그리고 역사에 두루두루 남기는 어떤 기록화하는 작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역사에 기록되어져서 한국전쟁에서 학살된 사람들의 그 아픔들이 우리 후세의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줌으로 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아픔으로서 기록되어졌을 때 그때에 비로소 최소한의 이러한 그 과거사의 일말이 어느 해소의 과정으로 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제까지의 과거사는 사실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여러 가지 뭐 회복적 정의이고 여러 가지 단계를 논합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진상규명이라기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에서도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뭐 우리 한국 전쟁 피해자들께서 피해 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법령 가을겨울 법정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판사들과 상대방 변호사들의 어떤 태도에서 어렵게 아주 소극적인 피해 배상을 받았던 것뿐인 거죠. 그런 면에 비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진상 규명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배상도 떳떳하지 못했던 것 중에서 아직도 우리는 대단히 많은 남아 있는 과거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우리 헌법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뭐 이한부 문제 또 국정교과서 문제 등등 많은 어떤 또 건국절 등등 많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 반역적인 역사를 회귀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이룩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거, 대한민국의 지향이라고 가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항일운동에 있다라는 점도 우리 헌법 전문에서 이것은 과거의 재헌헌법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항일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서 그 과제를 적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4.19 민주 이념이라는 형태로서 민주주의의 가치 불의의 한계에 왔던 독재의 한계에 왔던 그 역사적인 아픔들에 대한 치유 작업을 또한 이 헌법 전문에서 과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 이념이 만화했었던 한국전쟁 당시에도 피해 회복이랄지 또 그리고 4.19 이후에 있었던 70년 80년대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고문 가해 행위 긴급조치 이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민주 이념의 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도 당연히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서 삼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때문에라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과거의 행위에서 잘못된 행위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이제 과거사에 의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시각은 4.19 때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87년이라고 하는 민주화 국면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에서 이승만 정부 이래로 대부분의 역사는 친일 그리고 독재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류에 섰었던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진상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잠시 4.19라고 하는 민주혁명 그리고 87년 대항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산물론에서 피해 산물론에서 많은 민주화운동의 산물론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은 바로 우리의 역사가 지난해 왔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던 게 노태우 정부와의 5.18 관련된 문제랄지 또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전염법 거창 관련된 참 거창한 너무나도 많은 오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국민의정부와에서 비로소 이루어졌던 그 4.3 항쟁 부분들 참 4.3은 정말 3분의 1을 이리 돌아가실 정도로 엄청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의문사 관련된 부분들이 비로소 국민의 정부 와가지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해원의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약간의 진실규명이 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내젓기였던 것은 노무현 정부와에서 진상규명이 있었죠. 노무현 정부와에서 일제강점기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조사 또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된 특별법이랄지 또 강점기와 강제 동원 관련 특별법이랄지 많은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로소 50년, 40년 지나서 사실 일제강점기의 문제들이 조금은 햇빛을 보게 됐던 것이고 특히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진화위의 진화위법의 통과와 진화위원회의 등장이었죠. 이거는 아마도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반민특위 이후로 잠시 있었던 4.19에 있었던 국회 수사특위 이후로 가장 크게 가장 오랫동안 그나마 이제까지 이었던 역사보다 가장 큰 역할들을 해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도 바로 거기만큼이었다라는 게 또한 한계로 지적될 수가 있겠죠. 앞서서 4.19 그리고 87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한국전쟁 문제랄지 그동안에 침해되었던 많은 역사들이 진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역사의 태보가 현저하게 생겼었죠. 약 20개, 30개 정도의 과거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통과된 것은 사실 몇 개의 정치적 사건에 불과해요. 부마항쟁법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시절에 이게 통과시켰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피해 배상의 범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사실 몇 명 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역적 이유로 뭐 통과됐습니다만 어쨌든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까지 과거사 관련한 어떤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그나마 우리가 4.19와 그리고 이후에 87년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 그리고 특히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민주화적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까지 어떤 그 진화위나 이런 활동들 전반적인 활동들에 금방 사실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또 진상규명도 사실은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물론 진화위가 마지막 그 통해서 여러 가지 배부상법에 관한 공고를 내고 또 유해 발굴에 대한 공고를 내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사의 그나마의 진전은 2010년 12월 달로 해서 멈춰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청산에서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 진화위는 마지막 정부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 정리했고 어떤 17개 항목의 종합 공고를 했습니다. 별제 좀 했습니다만은 일단 배부상법안의 제정 그리고 유해 발굴 그리고 과거사 용두단의 3개 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 있고 그 외에 17개 항에 관련해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이 과제들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그 과제로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민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논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화입법 하나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해발굴 또 배보상 뭐 과거재단 이 모든 문제를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입법 기술적인 측면과 또 여러 가지 그 입법 전략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간 나누는 것도 하나의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부에서 유해발굴 법안에 대한 아마 발표와 그리고 배보상법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2부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2기에서 조사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1기에서 아직 그 조사 중지나 조사하지 못했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 지난해 종합보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조치 대응에 의한 것, 미군폭력에 의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능사건 부분들에서 또한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다고 하겠죠. 또 계엄령이 군사부분에 관한 설치, 또 군사재판, 국방경비 관련 사건들, 납부고 관련 사건들, 수산업부 위반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화에서도 아직 그 충분하게 조사 못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진화위에서 그러니까 일기 조사위에서 아직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었던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신청 과거사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미신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항소전쟁 피해자를 과연 몇만 원을 벌 것인가에 대한 참 그 통계조차도 제대로 나온 게 물론 그 항소전쟁 이후에 4.19 때 잠시 뭐 이런 게 통계였습니다. 그것이 모두 통계가 적법하다, 객관적이다 할 수 있는 뭐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설, 10만 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보도연비로 10만 원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또 1만 6천 명이라면 약 8만 명 이상이 남은 것이고 만일에 30만 원 본다면 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뭐 이 피해자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은 사실 3분의 1 정도는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족 회장님들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 29페이지 보면은요, 약간 이 데이터가 그, 진화위 조사관님인 그, 김상순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4.19 이후에 4대 국회에서 신청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진화위에 신청했던 사람들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 숫자가 대체적으로 30-40%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숫자 훨씬 많이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한 절반 정도 또는 30% 40% 정도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물론 이걸 전국을 확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경북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드모 간사 사건도 제일 양심수 위원회에서 말을 밝힌 분 약 16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무죄 판결을 받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30명, 40명 안팎입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 안 하려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의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이 일기 위원회에서 좀 망설였던 부분들만 국가보험 사건이었죠.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험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조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문사 사건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사 사건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했던 그 구금시설, 격리시설 사건들, 형제복구나 성감을 비롯해서 많은 당시에 성지원이나 이런 데서의 불안한 이유로 구금됐던 사람들, 또 걸치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인권침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직 밝히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거고, 조사가 중지된 사건들, 또 미완의 이런 의문사나 또는 형제복전 등 관련된 격리소의 사건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또 하나는 후속적인 잡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사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배보상,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절차, 그리고 역사의 기록화하는 작업, 이런 열년의 과정들이 완수가 되어졌을 때,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청산이 된다고 본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 이 후속적인 명예회복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보상 문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국전쟁 피해자들이 대략적으로 한 7천 명, 6천 명 피해 배상을 국가를 통해서 8484라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금액으로 배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을 수 없지만, 이보다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또 시효 문제로 해서 기각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화위에서 최초로 진상규명 결정을 받은 나주 동막굴제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연한 사정, 2011년 울산 보도혁명에서 시효에 관한 전향적 판결이 나기 이전에 애초에 3년이 정가되어 버린 사건. 이런 부분들이 한평의 양림 사건을 비롯해서 11사는 사건들이랄지 여러 사건들이 사실 이미 시효가 경과된 사건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분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단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2011년이라는 판결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과거사 청산의 절차에서는 사실은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지 차별돼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들에 대한 구제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그 소송을 통해서 2년 3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저도 소송을 담당했습니다만은 재판부의 그 모욕적인 시선들, 얼마 줄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시선에 굉장히 치를 떨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연 법정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 이제는 좀 이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 배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만인 유해 발굴의 문제입니다. 전국 진화위에서 2000년도 154개 대에서 연구조사를 했었고, 발굴 가능 66개소라고 합니다. 코발트 지역에서는 아직도 발굴도 못하고 있죠. 그나마 고향 같은 경우는, 금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예외적으로 그나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년 전에 갔을 땐 진주 유적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냥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현재의 우리의 과거 생산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한 유해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안장, 그리고 일형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해결을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과거사 이 진화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법안보다는 따로 유해발굴위원회랄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독립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사 재단을 비롯한 일정한 형태의 여러 가지 이후에 위령 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들을 종합 관장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위의 발굴은 발굴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떤 추모 사업이랄지 홍보 사업이랄지 역사 교과서에, 말하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읽고 있는 국사 교과서에 1950년도에 어떠했다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했던 사연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기록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사업들을 후속작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단위가 필요하다. 물론 일기 진화해법에서 이 과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의 어떤 의사가 없었고 또 법적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성사가 되지
못했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후속 작업으로서 실시되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4.3이랄지 또는 노군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지스럽게 어떻게 그나마 만들어져서 그나마의 그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우리의 과거사는 사실 몇몇 분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역사 교과서에 실려지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역사에 살려지는 것,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이고 왜 그랬었는가에 대한 진실이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과거사 해결의 종착제이고 청산의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과거사 부분들에는 단순히 한국정례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문사 또 80년대의 여러 가지 국가범피해, 인권침해 이런 말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진화예법에서 아울러서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어떤 과거사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선 변호사님이 과거 청산의 성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다시 정리한다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다. 그 다음에 배보상의 차별 또는 아예 뭐 이렇게 법적인 여러 가지 혼란상들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몇 년, 3년째죠. 3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유해 문제. 그 다음에 추모와 기념사업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 문제까지 사실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교육 문제는 지금 아예 말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특히나 지금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판에 거기에 이 문제가 아마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여튼 과제들이 여전히 대단히 큰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시작한다는 것과도 한다는 말도 어떤 면에서 좀 어폐가 있지 않는가. 이제 겨우 출발했는데 제대로 출발하기도 전에 중단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하여튼 뭐 보수적 정권하에서 계속 과거사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은 과거사 지우기를 넘어서서 보수적 관점에서 새로운 또 과거 뭐 역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건국절 뭐 재정 같은 건데 도대체 이런 건국절 재정이 이 과거 청산 또는 민간인 학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국절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건국의 주역들 되는 사람들 표창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기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 또 민간인 학살의 주역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역사 교육 또는 건국절 과거 청산 이것이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아마 떠 있을 겁니다만 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과거 청산이 얼마만큼 됐느냐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유족들이나 관련자들이야 당연히 그 필요성을 생각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뭘 또 지금 또 과거사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우선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생각을 했고 따라서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 지금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8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또 희망을 가졌는데 물론 뭐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싸워 나가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조영선 변호사님은 특히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활동을 하시고 또 최근에 또 한센병을 또 저기 해결하시는데 중심 역할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큰 좀 그 활동을 좀 기대하면서 큰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주제에 이제 바로 저기 당면한 안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발표 주제입니다. 진실 화요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안입니다. 이건 뭐 장아리 변호사님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발표 박수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완익 변호사입니다. 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19대 때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원래 이제 진선미 의원안이 19대 때 발의가 된 게 있으니까 또 뭐 기존 그 진화위 활동에 따른 한계라든지 그런 것을 잘 반영해가지고 보완이 된 그런 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지금 2016년 한 6년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뭐를 더 할 수가 있을까?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조금 전 그 조영선 변호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배보상 관련된 거, 유해 발굴된 거, 또 뭐 재단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더 여기에 이 법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나름대로 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아직 초안이죠. 초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조금 더 가다듬기 위해서 또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하기 전에 그 저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하면은 보통 법이 특별법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하나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4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법안 명칭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 못했는지 하는 그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재벌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루는 특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뭐 문 닫게 됐습니다만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법 외에 또 하나의 법이 더 있습니다. 그건 2015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가 구조를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또 하고 또 뭐 추모 공간이라든지 추모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진상규명도 하고 재발 방지도 하고 그다음 또 여기에 대한 피해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피해 구제라는 건 법예상이니까 법예상으로만 또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잘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면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뭐 진상규명 특별법 같아도 시행령으로 오히려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법을 보면서 이 진화위법에서 말을 생각했던 진실 화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법은 진실을 밝히고 또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표문은 34쪽부터 있고
진선미 의원안은 39쪽부터 48쪽까지 있습니다. 또 84쪽 이하에는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아직 또 그 폐지되지는 않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빠른 속도로 제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19대 국회는 과거사 관련 법안의 황부지 시기였습니다. 2013년 5월 7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법률안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법안, 뭐 4.3법이라든지 몇 가지 법안은 조금 개정은 됐습니다. 근데 새로 제정된 법은 없고 그 개정도 근본적인 개정 아니죠. 그냥 조금씩 그 개정만 됐습니다. 또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12월 31일 신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5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화의 활동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진선미 의원 안을 중심으로 진화의 활동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진화의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20대 국회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진선미 의원 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조를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진실규명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 성과를 반영해 45년 8월 15일 부터로 조문을 수정했다. 진화의 활동 중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에 관하여는 대부분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조사 범위를 시기적으로 해방 이후로 했습니다. 진화의가 뭐 일제강점기도 달았었죠. 근데 일제강점기 부분은 웬만큼 그 일기 진화의에서 조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해방 이후만 다루자라는 게 그 목적 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 성과를 반영해 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항일독립운동 또 해외동포사 그다음 적대세력과 관련된 규정을 다 삭제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권위주의 통치시라는 그 문구를 1993년 2월 24일까지 노태우 정부까지죠. 노태우 정부까지로 이렇게 특정을 한 게 진선미 의원안입니다. 그 다음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원래 1년이었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였던 점을 반영해서 2년으로 신청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 조사 방법에 유해 발굴 및 현장 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 자료 제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보면은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걸 제대로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또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물증 확보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 자료 제출 시 처벌 규정도 더 강화시켰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을 개정 법률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했습니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 시행으로부터 4년이 아니라 진화의 활동을 최초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4년으로 일기 진화의와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한 4년 정도 하자라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기 진화위에서는 매년 두 차례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한 몇 개월 조사하다가 상반기 조사 보고서 마련해야 되고 또 조금 조사하다가 하반기 조사 보고서를 마련해야 돼가지고 두 번 하는 건 좀 그 낭비다 해서 조사 보고서를 1회로 줄였습니다. 1년에 1회로 했고 결정이 되면은 통지를 해야 되는 게 신청인과 조사 대상자 있고 또 참고인에게도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인에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가 참고인을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뭐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보상 특별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안 시행 후 2년 이내에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진화의법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과거사 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의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규정을 진선미 의원안은 뒀고
정부의 역할도 기금 출연해서 직접 설립. 처음에 지금 있는 그 과거사 재단과 관련해서는 그냥 기금 출연입니다. 돈만 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선미 의원은 직접 정부가 설립을 해라.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 재단의 사업도 진화의 종료 후 유해 발굴, 봉안과 트라우마 치료, 교육 연구 등 다양화했습니다. 이게 진선미 의원 아니었습니다. 뭐 이것도 훌륭하고 그 당시 이게 이 법안 발의가 2013년에 됐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20대 국회에서는 이것도 훌륭한 안이지만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하고 좀 추가해가지고 몇 조문을 수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실규명의 범위 조항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진화위법 2조 1항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사망, 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개정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속칭해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라고 했는데 진선미 의원안은 보면 사망, 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해서 집단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뭐 집단 희생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국전쟁 시기에 학살사건을 다 말하는데 뭐 이영조 위원장 되고 하면서부터 좀 바뀌었죠. 집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집단이 아니면 개별적인 학살은 학살이 아니다. 희생사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단이라는 말을 빼고 사망, 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용어도 바꾸고 그 뜻도 바꿨습니다. 또한 그 진선미 의원 같으면 적대 세력 규정도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기 위원회에서도 적대 세력과 관련해서 주로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적대 세력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일단 저희 안에서도 삭제했습니다만 대신에 그 3호의 불법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이런 불법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국군 혹은 한국경찰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뜻에서 불법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이 문구를 저희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좌익, 우익, 군경만 아니라 뭐 인민군에 의한 그 학살이라 하더라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불법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안은 진화위법 2조 1항 1호, 2호, 5호를 삭제하고 3호를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이루어진 사망상해 실종 등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개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어왔던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진선미 의원안은 93년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까지죠. 그런데 진선미 의원안을 보면은 24조의 3부터 24조의 6까지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고발 수사 의뢰, 증거 보전 청구,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 특례 등 처벌과 관련된 그런 규정을 진선미 의원안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93년 2월 24일까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조사해도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없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고발 및 수사 의뢰라든지 증거 보전이라든지 과연 필요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할 걸로는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특별 법안이 있습니다. 19대 때도 발의가 됐었고 최근에 또 20대 때도 또 발의가 된 법안인데 여기에서는 진상규명의 범위를 45년 8월 15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김영삼 정부 말까지죠. 김영삼 정부 말까지로 확장을 했는데 98년 2월 24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한 18년 전? 그럼 이것도 또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겁니다. 이 처벌을,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진상규명만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어떻게 할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건 고민을 많이 해서 권위주의 통치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할지 안 그러면 이렇게 93년, 98년 이렇게 할지 안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개정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조사자라고 범위를 확대할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그 조사권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세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 올 3월, 그리고 올 9월 1일까지 해가지고 세 차례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국회가 아닌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한 청문회였습니다. 이때까지 청문회라는 것은 무조건 국회가 하는 거였죠. 국회가 하는 청문회였었는데 4.16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아닌데 어떤 다른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청문회라는 조사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사 방법으로서의 청문회 제도는 진화위가 오히려 더 필요하죠. 진화위가 꼭 필요한 것이며 진화위법이 탄생될 때부터 계속하여 요구해왔습니다. 진화위법 처음에 그 발의할 때 원혜영 의원 아닌가? 이때도 청문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꼭 조사하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 했는데 국회가 뭐라고 반대했는가 하면은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국회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 외에 다른 국가기관은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안 됐었는데 재작년에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세 번이나 했죠. 그렇다면은 진화위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조항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세 차례 청문회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필요한 제도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31조부터 36조까지 여러 개 별도 조문을 두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선미 의원안은 새로 법을 하나로 그 규정을 하나 뒀습니다. 그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아주 짧게 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에는 좀 여러 가지 대여섯까지 조문을 넣은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문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선미 의원안은 23조 1항 6호를 신설하여 조사 방법의 하나로 위에 발굴 및 현장조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그 진화의 조사 방법으로서 조사권으로서 위에 발굴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지장이 있었죠. 위에 발굴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미 의원 같이 이렇게 위에 발굴 및 현장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겠지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위에 발굴에 관해서는 현행 지금 위에 발굴법이 6.25 전사자 위에 발굴 등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준용하는 정도로까지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해를 위한 조치를 보면은 진선미 의원은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강제했습니다. 2년 안에 하라고 했죠. 국가의 배보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소송을 하신 분, 소송해서 패소하신 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가 문제가 될 건데, 나는 소송해서 졌으니까 시효 때문에 지고, 뭐, 소송할 기회도 못 가지고, 혹은 또, 어쨌든 뭐, 증명이 다 덜 됐다고 해서 패소하고, 그런 분들과 이 법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런 배보상 특별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되는 피해자에 대해서 배보상하겠다고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거죠. 이 법에 따라서 배상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존 재판에서 승소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았으면 이중으로 받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법에 따라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특별법에 따라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배보상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국가가 배보상을 하면은 그 책임을 졌던 사람들, 가해자에 대해서 가장 뭐 필요한 것은 처벌까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민사적으로라도 국가가 이렇게 배상한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구상권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36조 4항으로 정부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건 보통 다 국가배상법에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나면은 그 국가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항이죠. 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도 이렇게 구상권 행사 조항이 있습니다. 잘못했던 구조를 잘못했던 그런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라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구상권 행사한 게 수직임 사건이라고 당시 안기 부장이 그 간첩 사건이라고 조작하고 은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초로 아마 구상권을 행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 이전 이후에도 구상권 행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는 정부는 거의 구상권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에게는 면제부를 주는 거죠. 이 가해자에 대한 면제부를 우리는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의 첫걸음조차 피해자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또 이 형사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제도가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거친다 하더라도 조금 간이하게 간편하게 무조건 이 재심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특별 재심은 5.18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해서도 특별법에 보면은 특별 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진화위법에도 특별 재심 관련 규정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항인지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5.18이든 부마민주항쟁이든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자 진실규명된 사건의 피해자 희생자 중 당의 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 혹은 면석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진선미 의원은 과거사 연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내에 설립하도록 하고 재단의 사업으로 유해 발굴 및 봉헌 사업의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치료 사업,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조, 교육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교류 사업 등 추진을 추가했습니다. 저로서는 저희로서는 과거사 연구재단이라는 명칭 자체를 좀 고쳤으면 합니다. 과거사를 연구한다라는 게 실제로는 이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법안이 현대사 조사 연구를 위한 기본 법안. 이러다 보니까 현대사 조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연구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과거사 연구재단입니다. 명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꾼다라면은 저로서는 진실화해재단 정도. 진실도 계속 추구해야 되고 화해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화해재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업행도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추가했습니다. 아까 그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진화위법에도 유해 발굴 규정이 들어갑니다. 아까 조사 방법에서 유해 발굴 들어가고 재단에서도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마련한 재단 사업에서는 40조 2항 4호의 희생자의 유해 발굴 수습 봉안이 들어갑니다. 또 아마 2부의 서중희 변호사님이 발표하실 유해 발굴법에도 별도의 또 유해 발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진화위 유해발굴위원이 이 과거사 재단, 진실화해 재단 이 세 군데가 사실은 다 이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는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진화위 법이 만약 개정된다면 진화위도 당연히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유해발굴과 관련된 권한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근데 진화위 자체는 한시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조직에서 유해발굴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유해 발굴과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몇십 년이라도 또 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이럴 경우에
발굴된 유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또 재단이 이걸 또 잘 봉안하고 수습할 필요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법이 통과되고 어느 법이 통과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화위법에서는 유해 발굴과 관련된 규정도 다 넣어야 되고 또 특별법에서는 만들고 또 재단 설립과 관련된 법이 또 만들어진다라면 거기에도 유해 발굴과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가고 중첩적으로 됩니다만은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화위가 해야 될 진실화해 재단이 해야 될 뭐 사업으로서는 여기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 인권 교육도 있고 국제인권법 인도법 교육 추가적 조사 연구 희생자 유해 발굴 추도사업 기념사업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보다 또 필요한 게 있다라면 또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재단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설립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만 있는데 이 진화위법 개정안에도 조금 더 나간다면 사실은 진화위법에서 만든 재단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의 구성은 이사진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을 여기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어쨌든 또 재단 설립과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게 좋습니다만은 진화위법으로만 한다라면 이 규정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치밀하게 이 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화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진화위가 마련하였던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진화위법 개정을 통한 제2기 진화위가 미진화했던 진실규명 활동을 이어나가고 또 화해사업의 일환으로 배보상특별법의 제정, 또 진실화해재단 설립,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진화위법을 개정한 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개별입법을 통한 해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보상특별법, 화해재단 설립법, 유해발굴, 특별법. 이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먼저 진화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명칭. 법안 명칭도 보면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시 한나라당이 뭐 현대사 조사하고 연구하자고 하다 보니까 과거사 정리라는 말을 썼는데 뭐 최소한 과거사 청산기본법으로 하든지 법안 명칭도 저로서는 사실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진화의 구성도 지금 이 구성대로 기존에 뭐 대통령이 4명 지명 국회에서 8명 대법원장 3명인데 진화의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청산작업이 보시다시피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또 국가폭력의 그 청산, 과거사 청산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또한 새로운 또 국가폭력이 되지 않을까. 2차 국가폭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장한익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였습니다. 요 개정안은 수차례 법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 전쟁기 민간 희생 사건 문제만 좁혀져 있습니다만 소위 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법을 만들 것인가를 놓고 전략 어떻게 작전을 짤 것인가 다시 진화의 2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안별로 좀 가서 다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새로 현안으로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유해 발굴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짜야 될지는 같이 이제부터 좀 더 지혜를 맞대는 그런 그 과정과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여튼 뭐 이렇게 20대 국회에서 실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으로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을 하시죠. 예, 한 가지만 잠깐. 예, 교수님. 약간 좀 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설명,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진화입법 안에 모든 법안을 모든 내용들 말하자면 유해 발굴, 배보 사항, 뭐 또 재단 문제를 다 넣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한 입법적인 측면에 있을 때 좀 나눠보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있죠. 입법 전략적 차원에서. 그래서 유해 발굴, 배보상 문제, 또 이렇게 해서 재단 문제를 좀 나누어서 하나씩 네 개의 법안, 말하자면은요, 말하자면 네 개의 법안으로 좀 잘리는 부분들까지 우리 염두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로 해서 통합해내든 네 개를 나누든 큰 문제는 없고, 어차피 국회 내에서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통합 법안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개의 나눠지는 법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입법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별개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제 민변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효를 배제하기 위해서 국가배상법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배보상법에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 고민을 안 했던 거죠. 저 민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진상규명을 주제로 하는 진화입법의 개정, 그리고 유해 발굴 문제, 그리고 배보상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까지 그 아픔을 치유하는 절차, 명예회복에 관한 절차, 신혼회복에 관한 절차로서 과거사 재단의 설립, 이런 부분으로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배경 설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할 역할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계획한 대로 50분이네요. 지금 한 10분 정도 쉬시고 4시부터 2부 주제 민간인 희생 문제를 좀 좁혀서 또 논의를 하고,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앞에 나왔던 것 같이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논의하는 그런 집중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